이게 등살 쪽이고요. 네. 여기가 뱃살 쪽. 뱃살. 예, 가운데 쪽. 그다음에 꼬리살 쪽이고 대뱃살 쪽. 뭐 90년대든 2000년대든 거의 먹어본 역사가 없을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살려갖고 바로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 먹어봐요. 뭐 네이버 검색한다든지 어디 검색을 해보시면 3대가 공을 쏴야 이 덕을 쌓아야지 이 생선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저도 이게 로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드디어 해체쇼가 막 끝났나? 아니, 아직도 해체 중이야.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우리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뭐라도 좀 먹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 야, 이거 스키, 그 전문 용어로 스키다시? 일단 우리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셔갖고 자연산 가리비랑 홍해삼 여수계획을 해서 맛있게 해드렸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횟집이면서도 여기가 정말 좋은 게 해산물들이 굉장히 싱싱해. 여기 또 다 자연산이야. 일단 우리가 이거 해산물 왔는데 한 잔 안 할 수 없잖아. 가자 들어가자. 자, 오늘은 IFBB 212 보디빌딩 프로 장선혁 선수와 피지크 프로 이준호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반 음식점 리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좋은 회가 나와서 제가 이 영업시간 외에 저희 딱 정해 멤버 이 세 마리만 그냥 아기 돼지 삼형제 세 마리만 이렇게 튀어왔습니다. 왜 손 안 돼? 이것도 이거 돗돈 먹으려고 시키고. 걸렸다. 이거 귀한 거야. 나 여수랑 어디라고 했지 아까? 야, 뿔소라도 엄청 꼬들꼬들하다 이거 지금. 진짜 맛있다. 개불이 진짜 맛있다. 개불이 여수 거야 이거. 개불이 이런 색깔이 나온 적 봤어? 개불 색깔이 왜 이렇게 밝아요? 노릇노릇하지? 진짜 맛있어요. 와. 글루타치온 맞은 개불. 미백 효과가 있어. 자, 또 들어왔네. 뭐야, 고등어랑. 야, 오늘 이거 뭐야? 그 전문 용어 자꾸 쓰기다시가 계속 나오네. 와. 오늘은 이제 그 같이 준비해드린 게 이제. 줄도다리랑 도톰을 전체를 왔다해서 보시면 여기가 대뱃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 속살 쪽이고 이게 등 윗살. 이쪽이 살짝 꼬리 그리고 이쪽이 등 옆에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넓게 해서 드렸고. 그 먹는 팁 좀 알려주셔야죠. 이거는 뭐에다가 찍어 먹는 게 맛있고 이런 것 좀.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삶면서 먹어본 바로는 생선 자체 맛이 좀 드셨어요 곳에? 예. 방금 잡은 도토모 일하시면 누리실 수 있어요. 나 여기 일하네. 이력서 어떠냐 지금. 요 부분 먼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 대뱃살. 대뱃살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도토메 대뱃살과 함께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오.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간장에 담가서. 모를 때 이제 따라 먹는 게 좋더라고. 당연하지. 와. 나는 이 대형 생선이라서 막 참치 같은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하네 되게. 탱탱해요. 와우. 와, 난 이런 식감은 처음 봐, 진짜. 너 와사비가 쓰신데? 그 대형 생선은 대부분 이제 뭐 멀리서 잡아가지고 이제 급냉시켜가지고 해동시켜서 이제 선어로 먹는 게 많았었는데 이거는 진짜 식감도 좋고 되게 부드럽고 또 기름진 맛이 나. 살짝 감칠면서 맛이 나면서 입안에서 막 도망다녀. 미끄덩거리면서. 와, 소고기 맛도 난다 이거. 이거 엔가와 쪽인데. 네. 와, 엔가와? 엔가와가 어디예요 사장님? 그 생선 진흐름. 원래 광어 진흐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생선이 워낙 커서 엔가와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진흐름이만? 이게 엔가와예요? 우와, 신기하다. 자, 이것은 엔가와라고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 광어 지느러미 보면은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얇아가지고 꼬들꼬들한 부위 있잖아. 근데 옆에 두께를 봐봐. 와,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
야, 역시 틀렸어. 그 광어 지느러미랑은 틀리게 그 꼬들꼬들한 게 육즙이 터지면서 꼬들꼬들해. 얘 한우 먹을 때 육즙이랑 비슷해요. 어, 진짜로. 자, 자 말씀드린 수가 또 뭐가 나왔나요? 가마. 가마. 아가미샬. 오늘 계속 기대가 돼.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에서 진짜 여러 가지 스페셜이 나오고 있어 지금. 가마살. 가마살 먹어보자. 아, 역시 모든 가마살은. 우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아삭아삭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워. 넌 뭔 맛인지 모르지? 아니요. 맛있는데. 아니, 영혼 없어요. 아니 이미 앞에서 아, 설명을 다 해놨는데 자 이제 네가 해봐. 오 맛있네요. 앞에 있는 설명. 등살은 쫄깃해요. 되게 쫄깃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사람들이 얘 몸을 평가할 때도 아 저 외복사의 저 어깨를 저 비율 맞추기는 되게 어려운데 너를 봤을 때는 왜 저 근육돼지? 다시 한번 제가 편집하고 갈비살 쪽인데 갈비살 예, 뼈 쪽을 파내서 기름장 살짝 소금장이나 기름장 살짝만 찍어서 잠만 아무리 한 거 얘가 소예요? 뼈 쪽을 파내서 갈비살이라고요? 아 얘네가 갈비가 커요? 아 근데 그쪽에 살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파내서 아니 생선 근데 이 말이 생선한테 갈비살이 있다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소금장에 먹어야 돼. 기름장. 네. 야, 엄청 부드럽고 드셔보세요. 카메라 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드셔보세요. 와, 와 미쳤다. 이거. 대박이다. 야들야들한 속살 그런 느낌이에요, 그지? 그지, 그죠? 와, 진짜 맛있어. 와. 여러분 추천합니다. 돗돔 100kg 이상짜리의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살을 드시고 싶죠. 어디서 먹어요? 그걸 어디서 먹어요? 추천해도. 와 진짜 내가 오늘 속 다 풀려고 나왔는데 후회가 1도 안 돼. 와 너무 맛있어요. 어 이건 대장입니다. 이게 대장이요? 예 내장 아니고 대장. 내장 말고 대장.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기름장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 죽어. 자 오늘 도돔의 대장이 나왔습니다. 아 소주 좀 빨리 이 새끼야. 저 놀러 왔어? 이거 형님 놀러 왔네. 아 멘트 치시는 줄 알고. 봐봐. 우리 야유회 아니야 이거. 아, 예, 예. 일이야 일. 야, 먹는 게 일이야 우리한테는. 회선했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이 이제 내분비 계열이 나왔네 이제 그지. 나 어떻게 죽어. 야 웬만한 곱창 대창 뭐. 막창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와. 역시 생선 내장은 못 따라와. 육고기가. 순대 귀 느낌의 맛있는 그치? 거에 한 1000배 느낌? 응. 와. 와. 인정. 와. 와, 진짜 맛있어. 와. 아우. 우리 또 귀하신 분들이 오셔갖고. 이야. 아까 그 옆구리랑. 와. 시간이. 돗돔도 좀 귀하신 몸이지만 얘네도 굉장히 이 시가리는 저희 전문이죠. 이 시가리 방송은요 수없이 해봤는데 오늘 돗돔은 1년이 뭐야 5년에 한번 방송할까 말까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장님 이거 슬기 슬기 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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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보내셨어요. 잠깐만 이거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이게 70kg한테서 나온 쓸개인데 이게 다금발이나 돌돔 한 3kg짜리 잡으면 요만큼 한 게 하나 나와. 이거를 소주 한 병에 타 먹는데 이거는 소주 3병? 아니야 이거 5병 이상짜리야. 그래서 주전자에다 타 먹어야 돼. 또 먹었습니다. 요거는 간. 오, 와, 이게 해장. 왔다. 요거는 해장. 와. 쓸개. 이게 쓸개주거든 이게. 녹색주. 기다리 고 기다리 던 돗돔 애가 났습니다. 애는 간이죠. 그리고 간과 내장. 근데 나는 간도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지만은. 이 내장 있지? 곱창이야 곱창. 너 곱창 알아? 알죠. 좋아해? 좋아합니다. 진짜 곱창하고 똑같은 맛이야.
자, 우리 내장과 함께 일단은 뭐 먹을까요? 어, 색깔 봐. 일단은 내장부터 먹자. 예, 예. 곱창하고 먹자. 이지 바로 와. 양주 맛나. 야, 양주 양주 와. 양주 양주 이거는. 아, 자 이제 간을 먹어볼까요? 간. 우와. 우와 한번 드셔. 야, 간이. 와. 실해 아주 그냥. 아. 우리 PD는 이렇게 건강식을 많이 먹고 희귀식을 많이 먹습니다. 전국에 계신 PD 여러분, PD 모집합니다. 경질되는 건가요? 저 눈 앞에서? 근데 얘는 되게 뭔가 진짜 특이하고 포실포실하다. 카스테라 같이. 정말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시간을 아무도 안 먹어. 진짜 맛있는 건데. 와. 이거는 고니. 아니 도통 지리로 그렸거든요. 사골보다 더 진한 맛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귀하신 아니.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곤이에요.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사골 국물인데 딱 봐도 진짜. 색깔이 이 꼬리곰탕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그 요리 이런 거 곰탕 안 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 아니 생선에서 이 색깔이 나온다고? 진짜 뽀얗다. 그렇죠. 진짜 뽀얗다. 봐. 아 이거 반칙이야 반칙. 이거 먹으면 술게. 그럼 술 다시 먹어야 돼. 아, 저 먹을게. 붕어집. 장어집이다. 아. 야, 이거는 좀 심각한데? 심각하게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랑 먹으면 진짜. 고니. 뭐예요? 고니, 고니. 고니예요? 이게 고니예요? 고니는 거의 나오는 거 타짜에 나오는 고니는 가지 마. 쏠 수 있어. 자, 우리가 오늘 정말로 희귀어종 심해 500m에서만 발견된다라는 바다의 로또 전설의 도돔을 오늘 시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희는 지리까지. 지리는 진짜로 말 그대로 지려요 그냥. 왜냐면 그 웬만한 사골국보다 더 깊고 진한 맛이 나가지고 이 맛은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선에서 오감 만족을 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생선 내장이 그렇게 맛있는지도 사실 그때 형이랑 다금바리 먹고 처음 알았거든요. 생선의 어떤 끝판왕. 아, 네 이렇게 되면 저 진짜 이제 수산시장 가서 이제 광어 우럭 같은 거 이제 못 먹거든요 이제. 네, 저희는 뭐 앞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전국에 정말 괜찮은 회가 있다라면 우리 멤버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맛있는 회 있거나 정말 좋은 회 있으면은 꼭 연락 주십시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Bye,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편집이 날씨였나?